자기님 오늘 수술이세요. 동의하시죠? 잠시만요. 시합 좀 들어가실게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제 당당히 나가시면 됩니다. 주사 왼쪽 팔에 놔드릴게요. 아, 네. 네. 움직이시면 혈관 터지니까 잠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다 되셨어요. 세상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주사 너무 싫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 아니야. 기분이 어때요? 아, 난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세상에서 바퀴벌레랑 주사바늘 제일 싫어. 진성이 어때요? 진성이 지금 피 역류해가지고 지금 울었어, 아까. 센 척 하다가. 그래서 나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 일정 네가 대신해야 된다. 휠체어 타고. 알았지? 제가 미라클 되는 건가요? 너 주주명도 바꿨다는 소문이 다 있어. 오늘 처음으로 형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눈물 흘린 적이 없어. 반일기 될 텐데. 그래. 그거 식염수야, 식염수. 형은 세바시 때도 울었잖아. 오케이. 나 눈물 많이 흘렸구나. 세바시 때는 내가 울었지. 형 왜 울었어? 아니야, 그 눈물 흘린 거 아니야. 욱신이 눈물 흘린 게 아니라 눈이 더 처지더라고. 난 눈을 흘렸어. 다시 오셨다. 박진성님, 네. 박인님, 교수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아니요. 형만 한다고. 오늘 둘 다. 아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하고 이 친구만 하기로. 긴장하셨고요. 아, 좀 겁먹은 것 같아요. 그쵸. 피가 좀 많이 나온다고. 피 좀 날 거예요. 피가 조금 나는데, 뭐, 크게 뭐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금방 끝날 거고. 아, 근데 이게 실금 많이 안 하는 사람 딱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약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약을 먹으면 이제 변비도 생기고, 약을 평생 먹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같이 하기로 확정된 거죠? 네, 같이 해야죠, 같이 오늘. 이거 이렇게 번복 불가능한가요? 네, 이제 입원하셨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살살 해주시고, 형만 아프게 해주세요. 네. 우리 오늘 같이 도와줄, 이제, 우리 직원들 같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이거 진짜 그 수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 없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주의사항은 다 이미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네. 네, 일단 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네, 빨리, 구독, 좋아요, 빨리. 미라클, 구독, 좋아요, 빨리. 박이님. 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네. 카트 타시고 그 수술실 가실 건데. 네. 뒤로 두고 천천히, 잠깐만요. 아, 맨정신으로 들어오니까 이상하네. 원래
원래 다 들어갈 때까지는 다 맨정신이셔서. 아 그래요? 아 좀 잠깐 안쪽으로 좀. 네. 확인할게요. 네. 공이 자기님 오늘 보톡스 맞는 수술이세요. 동의하시죠? 네. 네. 김하은 교수님 제수하십니다. 두 분 맞추러 하겠습니다. 이게 마취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섭다. 수술실. 너 약간 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수술실 자체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 눈웃음 빼고. 웃지 말고. 기분이 어때요? 나가고 싶어요. 무서워요? 나가고 싶어요. 이거 진심인데? 아니, 그래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끝에 바늘이 나와서 방광을 하고 주사하고 약을 주입하는 수술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불편한 느낌 들거나 하면 말씀해주시고. 네. 쌤, 피는 원래 나는 거죠, 당연히? 네, 그냥 하고 나서 약간 색깔이 약간 붉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이게 피 나는 게 약간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준비하고 해보세요. 자, 30번 중에 10번 주사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거의 다 돼갑니다. 네. 보세요. 원래 피가 나고 있었던 곳은 뭐예요? 아, 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여기 이제 딴 데서 난 피가 흘러갔을 것 같아요. 아. 네, 끝났습니다. 자, 방광 비울게요. 스탑. 괜찮으셨어요? 네. 다 끝났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이 잘 됐나요? 아,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방광 안에다가 이제 주사하는 보톡스 주입술을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효과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약물의 똑같은 효과를 한 6에서 8개월까지 있을 수가 있고, 8회 맞는 주사랑 똑같이 약간 피가 날 수도 있긴 한데, 잘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취를 안 하고 수술실에 들어온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되게 색달랐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 보면서 그걸 보는데, 제 몸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감염도 자주 되고 그 감염이 되면 실금도 자주 하면서 이제 또 항생제도 자주 먹고 이랬거든요.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콩팥 기능 보존하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감염, 유료 감염을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걸 하면서 신경이성 방광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 신경이성 방광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은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뭐 방광 안에 돌이 있다던가 아니면 막 정말 울퉁불퉁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심하게 울퉁불퉁한 분 많아요. 근데
두 분은 방광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 네. 그럼 저희 방광 미남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편한 게 이제 사실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방광 때문에 약을 먹고 약을 달고 살아서 부작용에 막 입도 마르고 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데 보톡스 맞으면 약을 끊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경성 방광을 먹는 게 기본적인 약들이 한콜린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한콜린제가 방광에만 작용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도 마르고 변비도 생기고 막 눈도 침침하고 막 이렇거든요. 하나만 먹어서 안 될 때는 막 부활 새하시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얻는 장점보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게 방광 내 보톡스 주입술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주입술은 우리나라도 이제 표준 치료 인정을 받아서 보험 적용 하에 받으실 수가 있고 장점은 말 그대로 이런 한콜린제를 안 먹거나 아주 최소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부작용 없이.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척수손상이신 분들이 교수님한테 오면은 뭐 되겠죠? 신경성 방광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보톡스 시술은 그 대학병원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든지 도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당연히 여기 오시고 싶은 분도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네. 교수님 그러면은 미라클 구독자가 교수님한테 와서 이제 보톡스 시술 받는다. 뭐 혹시 한 방 더? 한 방 더. 자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방광을 미라클. 방광을 빨리 해 빨리 구독 좋아요 빨리 미라클 구독 좋아요 빨리.